피칭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세팅을 오늘도 했습니다. 그냥 테이블 두 개만 꺼냈고 그리고 잘 공간 그리고 늘 피칭을 끝나면 배가 고픈 상태라 밥부터 먹겠습니다. 박셰프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맛있어요. 협찬 아니고요. 오는 길에 땅스 부대찌개가 있어가지고 양두점에서 사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두부랑 요 곰배령 옥수수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아 예쁘게 잘랐으면 좋겠다. 예쁘게 썰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찌개가 완성이 됐고요. 두부전이랑 김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메뉴 같아요. 막걸리 한잔 따라주시죠. 그러시죠. 우리 공부 몇 시간째지 지금 오빠? 우리? 아침에 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진짜. 그치? 하루 종일 오늘 첫 끼입니다. 맛있게. 와 맛있게 먹자. 짠. 짠. 고생했어. 수고했어. 응, 짜잔. 곰배령 옥수수 막걸리는 어떤 맛인지. 아 맛있다. 오 맛있는데? 오. 와 진짜. 맛있네.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원래 우리 우승장군 안 좋아하잖아. 기승전 라면이지. 가위바위보 해서 공평하게 하자. 한 판? 삼세판? 아, 우린 무조건 삼세판. 안 내면 설거지 가위바위보. 까꿍! 안 내면 설거지 가위바위보. 까꿍! 자. 떨려. 안 내면 설거지. 내 여기 손을 보지 마. 안 내면 설거지 가위바위보. 까꿍! 아싸! 나 이길 것 같아. 안 내면 설거지 가위바위보. 까꿍! 다녀오세요. 빠이. 잘 다녀와. 안녕. 비 냄새랑 풀 냄새가 너무 좋아했다. 그치? 지금 밥을 먹으니까 너무 잠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낮잠 좀 한숨 때리고 다시 비디오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잠깐 자려고 했던 게 완전 깊은 잠에 빠져서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3시 반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 원주에서 캠핑을 하고 양구로 이동을 한 건데 생각보다 잘 때 너무 추워가지고 원주에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인지 완전 딥슬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남편은 샤프를 조금 이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비가 내렸어요. 자는 동안도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바닥이 다 젖은 상태. 빨리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뭐 하셨나요 아침에? 네? 아침에 할 일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해야죠. 아니 뭐 하셨냐고 지금까지.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뭐 아 절로 가세요. 아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 아! 지금 캠핑장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는 12번 데크고요. 이렇게 13, 12, 11, 10번까지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은 너무 깨끗해.
편의시설이 진짜 하지만 여기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 여기가 4월에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더 깨끗하겠죠? 여기 수영장이랑 아가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죠. 카라반 세대가 있고요. 글램핑장이 몇 동이 있어요. 지금 글램핑장은 평일인데도 사람 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데크 사이트가 크기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취사장이랑 샤워장이랑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고 특별한 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좋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데크가 되게 크잖아. 그치? 뭐 명당 자리는 크게 없고 그냥 다 크기랑 좀 조용한 게 아무래도 저쪽 끝에 우리가 사용하는 조용한 쪽은 이제 저희 쪽이고 여기 편의시설 가까운 쪽은 이쪽. 양구가 운해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운해 보는 맛도 있답니다. 그렇게 큰 캠핑장은 아니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양치를 하겠습니다. 침낭 덮어야 될 것 같아. 9월 되니까는 진짜 아침 새벽으로 엄청 쌀쌀해졌고 특히 양구는 조금 추운 편이지. 프렌치 토스트 잘 구워졌습니다. 맛있어? 간도 맞아? 아니 싱거워. 언제 먹어도 맛있는 푸토.